3, 2, 1. 안녕하세요, 우찜입니다. 여러분 안녕. 분명히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없어요. 미국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서 사는 거 처음이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8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왔을 때 역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 사실은 더 한국스러워요. 맞아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Number one, 첫 번째 것은요, elevator. 처음 왔을 때 Airbnb에서 숙박했거든요. 9층이었는데 제가 elevator 못 찾았어요. 왠지 알아요? 문 있었어요. Elevator 문. 문 열고 가요. 물론 모든 빌딩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살면서 엘리베이터 문 처음 봤어요. 진짜 충격.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베이터들은 무서워요. 너무 빠르고 흔들려서 처음 탔을 때 이렇게 탔어요. 제가 락슨을 탄 줄 알았어요. 우리 탈러 가는 거야 지금? 진짜 무서웠어요. 한국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순조로운지 몰랐어요. 아무튼 이제 뉴욕 엘리베이터는 익숙해요. Number 2. 한국 킬러 가면 시끄러운 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죠? 마트, 핸드폰 가게, 안경 가게 지나가면 맨날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뉴욕 차이는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자마자 새벽 1시에 어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힙합 음악을 너무 크게 들었어요. 제가 아 와 여기 뉴욕이구나. 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기의 음악을 홍보하려고 그 음악을 너무 크게 들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Number 3. 뉴욕은 melting pot이라고 해요. 여러 나라의 인종과 문화를 같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어디 가든 다른 언어를 들려요. 다른 언어를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난 어디 있지? 우리 고향에 영어밖에 안 듣는데 뉴욕에서 가끔씩 어디 있으면 영어도 안 들어요. 정말 신기하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Number 4. Okay, sorry. I'm sorry. 그만할게요. 지금 뉴욕이 봄이라서 비가 자주 와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날씨가 좋은데 밤에 10분 동안 비가 조금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맨날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비가 조금 왔을 때 오 마이 갓 우산을 썼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 내 입술이 나.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만 우산을 장비했어요. 비가 더 많이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우산을 안 써요. 머리가 진짜. 나중에 뉴욕들한테 사람들이 왜 우산을 안 쓰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아, 비? 우선 안 써. 익숙해. 라고 했어요. 그래, 나도 익숙해질 거야. 이렇게. 지하철. 충격. 변도는 3,300원. 예. 왕복은.
6,600원. 6,600원. 뉴욕은 비싸다, 비싸. 이건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이거는 number 5. High five. Okay. 쓰레기. 이거는 정말,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충격을 경험했는데 뉴욕은 더 심해요. 왜냐면 쓰레기를 그냥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우리 아파트에 특별한 쓰레기 봉지를 안 사고 그냥 버려요. 아무거나 버릴 수 있어요. 스티커 안 사도 돼요. 그냥. 다행히 재활용을 하긴 해요. 하지만 카페에 가면 음료를 따로 안 버려요. 그냥 다 같이 버려요. 제가 처음 했을 때 죄책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알아요? 친구한테 그냥 버려? 뭐 음료는 따로 안 버려? 그냥 어떤 친구가 제 컵을 짜부채서 여기 한국 아니야! 하면서 그냥 버렸어요. 저는 CCTV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피하려고요. 진짜 역문화 충격이었어요. 이제 익숙해. 아니, 내 커플 집까지 가지고 재활용해요. 오케이, 마지막. 뉴욕어들이 beautiful, love 라고 많이 해요. 제가 아파트에 처음 체크인했을 때 도어맨이 good morning beautiful 라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난 백업 안 했는데? 뭐가 뷰티풀이야? 근데 많은 뉴욕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도 바리스타가 What can I get you beautiful?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 love. Thanks. 그리고 길에 걸어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Good morning love, you look beautiful 라고 했어요. 왜 잠깐만. Come on, love. You look beautiful. 오, 너무 신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당신이 사랑이라고? 왜요? 그리고 제 룸메이트가 맨날 Hey babe, how's your day? Babe? 우리 사귀는 거 아는데? 그 말은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인데 뉴욕어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거 알고 싶어요? 제 룸메이트가 저보다 8살 연하인 걸 알게 되었는데 조금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인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해? 영어로 약간 반말하는 느낌이에요. 난 한국에서 오래 살았구나. 이제는 듣기 익숙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말할 수 없어요. 와, 오케이. 이 영상은 너무 길었지만 오랜만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역문화 충격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저는 몇 주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걱정 안 해도 돼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봐요 해도 봐요. 좋아요. 좋아요 꾹 해주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Bye. Bye guys. Oh, it's me, guys. Hey, how are you? Ah, how's that? Ah, what? Help가 help요?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 이거 맞아. 이거 이런 거 있어.